안녕하세요. 110회 정보관리기술사 김상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NET와 NEP 인증입니다.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2018년 1월 16일을 기점으로 평가 기간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자료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정리를 했고, 아직까지 자료에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연역 정보인데, 이 정보는 키워드를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2006년을 기점으로는 5개 부처 7개 인증 제도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을 기점으로 이런 인증이 2개로 통합이 돼서 NEP, NET 인증이 만들어집니다. 여전히 5개 부처가 있었는데, 2008년을 기점으로는 부처가 통합 개편이 되고, 그 이후에 부처가 개편이 되는 연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5개 부처 7개 인증 기관이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니티와 NEP를 이제 개념표로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서 좀 간추리셔서 비교표를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NET, NEP는 각각의 약어를 가지고서 로고가 만들어져 있고, Any Technology는 신기술에 대한 인증이고, NEP는 Product, 신제품에 대한 인증입니다. 인증 시점을 기준으로 개발돼서 상용화까지의 2년 동안 받는 것이 NET, 상용화된 이후 3년 동안은 NEP 인증을 받게 됩니다. 신청 대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이 받는 것이 NET 인증이고,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제품이 NEP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판매가 된 경우에는 NET 인증에서는 제외가 되게 되고,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가지고 적용된 제품은 제외되게 됩니다. 이러한 인증의 목적은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가 목적이고, 이런 인증 제품의 판로 확대와 기반 조성이 목적이 됩니다. 각각은 근거법이 있는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라는 동일한 법 안에서 각 조항이 나뉘게 됩니다.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을 외우시고, 조금 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각각 15조, 16조, 18조, 18조에 5, 19,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숫자까지를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에 의해서 운영 요령들이 각각 존재를 하는데,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같이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유효기간은 최장 6년, 최장 9년인데 차이점은 추가 연장 3년이 있냐 없냐입니다. 평가기간은 말씀드린 대로 2018년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평가를 시행하고, 이러한 인증의 혜택은 이렇게 존재를 하지만, 크게 보시게 되면 우선 구매 추천이 있고 20% 의무 구매,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할수 있습니다. 애니티와 애니피의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들어가서 애니티를 보시게 되면 그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그림이고, 핵심은 1차, 2차, 3차 심사가 존재를 한다는 점입니다. 반면 NEP 같은 경우에는 신청과 상담, 그리고 서류 면접, 현장 심사, 제품 심사, 종합 심사까지 해서 확연한 차이가 보입니다. NET에 대한 프로세스를 적으실 때 반드시 1, 2, 3차, 그리고 이런 심사에 어떠한 평가 기준이 있는지까지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NEP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가지의 프로세스를 가지고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